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대기업보다 사회복지 현장 있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란 남을 웃게 해서 내가 웃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을 울게 해서 내가 웃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웃게 해서 내가 웃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내담자들 만나고, 또 조직 내에서도 동료들과 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복지 상담 영역을 27년째 제가 개척하고 있는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일인데요. 관계에 대한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핵심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이 뭘까? 감정이 뭘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죠? 뭐 감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감정의 동물이야 이러는데, 어느 날 강원도 부평시장에 한번 갔더니 막걸리 한 잔 크게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야 감정의 동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을 보면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충 몇 개쯤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52만 개라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어 수라는 거죠. 그럼 그 52만 개 중에 가장 또 많은 단어가 뭘까? 참고로요, 영어 단어가 한 27만 개에서 29만 개쯤 된다니까 거의 뭐 두 배에 육박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이 풍성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2만 개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형용사라고 그래요. 뭐 찝찝한, 서운한 이런 것들, 외국에는 없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감정적인 민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담 말고 엘리베이터. 제가 이 노래 계속 따라 했거든요. 중요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특성이 뭐예요? 백화점 가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무엇인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요. 저한테는 지금 무엇이 올라오냐? 즐거움이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또 설레임이 올라오네요. 그러면서도 저 밑에서 묘한 떨림도 올라오네요. 여러분들을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쁨과 설레임도 즐거움도 올라오지만 묘한 떨림도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감정도 족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정식당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도 족보가 있다. 할머니가 있고 딸이 있고 손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올라오는데 뭐 때문에 올라와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 이것을 저는 할머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러면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감정, 바로 오늘 다루는 감정, 이것을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은 묘해요. 감정은 뭐냐면 행동을 바로 불러오는 촉진제라고 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소리를 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쁜 감정으로 갔다가 좋은 감정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꼭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감정 두 가지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감정을 선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건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느끼는 가장 그 힘든 감정,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맨날 오는 감정은 두 글자로 하면 짜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계속 내는 감정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더 큰 감정 하나가 폭풍처럼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침이라는 거예요. 지침. 아, 지쳐요. 왠지 오늘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요즘 뭐 즐거운 게 없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웃기는 걸 봐도 웃음이 안 나오고 슬픈 걸 봐도 눈물이 안 나와.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그럴 때 뭐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씨 노래 들으면 눈물 핑 돌고 그러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자, 이제 짜증 요리가 좀 됐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면 큰 해일처럼 몰려오는 게 있어요. 몰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짐이라는 거예요. 지침이라는 거죠. 아, 지친다. 지치는 것은요, 무엇보다 좀 천천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소짐, 지침의 증상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좀 시시해지는 그런 때가 와요. 즐거운 게 성격이 줄어들어요. 내가 약간 우울한가? 내 몸도 일어나기가 싫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오늘 야, 아, 화이팅! 화이팅!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들릴 힘조차 별로 없으면서 아, 의미 없어. 아, 다 뭐 뭔 소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는 스스로 내가 혹시 지금 많이 지친 건가? 소진된 건가? 하고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배터리의 1, 2, 3, 4, 5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이거를 머릿속에 이 배터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문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축약적인 문구가 있는데 최근에 본 문구 중에는 감정이 태도를 결정하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감정이 태도를 결정해버리면 우리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겠어요? 너무 오버할 수도 있고 말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태도가 감정을 결정하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훌륭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감정의 그 이면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좀 긍정적인 감정, 다행이라는 감정, 그리고 감사라는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란 완전히 선한 것도 없고 완전히 악한 것도 없다. 그래서 선한 것을 화이트 존이라고 하고 완전히 안 좋은 것을 블랙 존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진실은 그레이 존이다. 그 회색 지대가 인생의 진실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인생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다행인 것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는 이제 다행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긍정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긍정하고 현실 왜곡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행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유용한 태도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 150년 전에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제가 최애하는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에 뭐 이런 말이 제 삶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왜 남의 흉내만 내고 살면서 내가 나로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유럽에서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흉내를 내면서 남처럼 살려고 기를 쓰면서 애쓰다가 인생 노년에는 왜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게 수없이 지금도 150년 이후에도 반복되고 지금부터 150년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라면 누군가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식으로 이렇게 했죠.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4분의 3을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4분의 3을 남편네만 낼 게 아니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로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는 힘들더라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함께 저의 3강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살면서 마음에 드는 일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2대 3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1대 2대 3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시선, 태도가 우리의 올라오는 감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성숙한 감정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짜증은 줄어들 것이고 소진은 감소할 것이고 다행은 증가할 것이고 감사도 더불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태도가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감정을 만들고 감정을 잘 요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원리와 이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가질수록 우리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숙한 무익은 감정을 가지고 힘든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동료 직원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나를 만날 때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생명을 좀 더 활기차고 생동감있게 만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하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저를 더 성숙시키고 인생의 태도를 제대로 잘 봐서 태도가 감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날 희망을 꿈꿔봅니다. 다시 만난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감정식당 이성원 셰프의 감정요리법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